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 채널이 구독자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12만 명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제가 10만 명도 아니고 올 2019년도는 12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옥맙습니다. 저희 채널은 우측 상단 점 3개를 누르시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외국인 친구 아니면 외국어를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채널에 새로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도대체 뭐 옥스윙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뭘 봐야 되지? 그러면 재생 목록에 옥스윙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옥스윙 바이블에 들어가셔서 1강부터 50강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아 이거군 하고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께 판도라 내용을 하나 더 쏟아냅니다. 임팩트 순간에 우리는 스퀘어로 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직선 운동일까요? 원 운동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판도라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수인 이병 골프학교. 네, 제가 오프닝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졌어요. 임팩트 순간에는 스퀘어로 때리라고 하는데 이 순간에 이게 원운동일까? 직선운동일까? 그 질문을 던졌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직선구간이다. 직선구간이다. 왜냐하면 스퀘어니까. 하지만 이 구간은 원구간입니다. 골프스윙에서는 단 한 구간도 직선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 강요받는 이 스퀘어 페이스는 멈춰있는 장면이 아니라 여기에서 뒤집어진 상태에서 스퀘어로 맞고 0.0 몇 초 사이에 확 덮이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가령 스퀘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퀘어 자체로만 정적인 스윙, 즉 힌징 스윙을 한다면 스퀘어 계속 스퀘어로 들어오겠지만 만약 코킹 스윙을 하면 뒤집어졌던 게 계속 회전하면서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만약에 힌징 스윙 같은 경우는 페이스가 계속 스퀘어니까 이건 직선이겠네요. 페이스가 그대로 가니까. 하지만 페이스 모양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원운동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 스퀘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샷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힌징 스윙이죠. 옥스윙은 스퀘어 툭 끊어쳐봤는데요. 자 스퀘어예요. 그런데 옥스윙 공식은 공이 오른쪽에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측으로 출발을 시키니까 돌아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벤셔널 스윙으로 공 왼쪽에다 두고 뒤집었다가 치는 형식으로 쳐봤습니다. 아무래도 컨벤셔널 스윙은 공이 덜 돌겠죠. 하지만 왼쪽으로 팍 출발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요 절대로 스퀘어이지 않아요. 뒤집어졌다가 쭉 들어오는 경우 또는 세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 모든 구간이 곡선 구간인데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골프 클럽은 일반적으로 여러 샘플을 통해서 중간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클럽은 굉장히 블레이드 클럽은 일자로 오프셋이 전혀 없고 오프셋이라는 거는 이 샤프트에서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딱 꺾여 있는 걸 말하는데 오프셋이 상급자일수록 좀 덜한 채를 선호한다고 그러고 저는 뭐 상급자가 아닌 모양이에요. 좀 들어가 있는 클럽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건 용품사에서 어느 정도의 표본을 뽑아서 기준을 정해서 만든 클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클럽 세팅에 맞춰서 본인 스윙을 하죠.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스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클럽을 써도 슬라이스가 나는 거고 훅이 나는 타입의 스윙을 가진 사람이 오프셋이 심한 클럽을 쓰게 되면 더 심한 훅이 나는 거죠. 이 클럽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지금 제가 공을 갖다가 여기에서 스퀘어로 이렇게 가져가면 클럽 페이스는 계속 스퀘어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운동으로 이렇게 돌리면 빨리 돌리잖아요. 빨리 돌리면 클럽 페이스가 저를 보고 있어요. 자, 빨리 돌려볼게요. 그럼 클럽 페이스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를. 왜? 공은 원운동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고 클럽 페이스는 공이 못 나가게 막아줘야 합니다. 골프 운동이 그래요. 공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핸들링을 하려면 스퀘어로 놓는 맞는 그 순간만 딱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공이 맞기 전과 후에 내 페이스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 돼야 내가 추구하는 공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골프하는 데 있어서 시간 낭비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죠? 하지만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자,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스퀘어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서 있는 걸 믿지 마시고요. 처음에 세팅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돌려놓고 잡으십시오. 12시, 11시, 10시. 10시까지 클럽 페이스를 닫고 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저는 정상적으로 옥스윙을 하면 완전 왼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아래에서 위로 뭐 스윙 그런 거 하면 왼쪽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어우, 10시는 너무 많이 덮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10시에서 11시를 덮습니다. 11시를 덮고 똑같이 제가 평소에 스윙하는 대로 쳤더니, 우측으로 좀 밀어 쳤더니, 오!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병호 프로 스윙은 진짜 이상하네. 덮어 놔야지 저렇게 가네? 덮으면 덮는 대로 더 밀고. 덜 덮으면 덜 덮는 대로 더 밀고. 자, 또 이번에는 12시로 그대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조금 밀려요. 왜냐면 저는 물론 12시로 놔도 이렇게 덮는 그런 액션으로 공을 치지만 지금은 레슨 목적상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아, 나는 컨벤셔널 스윙이건 옥스윙이건 하건 이걸 갖다 스퀘어로 돈다고 하니까 밀려. 그러면 또 닫아볼까? 그럼 11시, 좋아. 자, 컨벤셔널 스윙, 11시. 어우. 이래도 밀리는데? 11시를 했는데도 밀리는데? 그러면 10시. 어우, 이거 공을 이렇게 어떻게 치지? 컨벤셔널 스윙. 와우. 이렇게 닫았는데도 저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 이 골퍼는 손목을 뒤집는다거나 그런 습관이 있는 거죠. 아니면 그립이 너무 위크한 그립이라든지. 이제 되시죠? 클럽에 정해진 걸 여러분 스윙에 접목을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은 클럽 페이스를 10시 정도를 닫는 겁니다. 이렇게 시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2시, 11시, 10시. 이렇게 본다면, 뭐 반대쪽으로 보이겠지만, 12시, 11시, 10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1시, 2시로 모양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해는 하실 수 있죠? 무조건 닫아 놓고 잡습니다. 보통 잡고 닫는 경우가 있는데, 닫아 놓고,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닫아 놓고, 원래 그립대로 잡고, 공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우, 많이 도는데. 이제 이런 게 되면, 또 다시, 여기에서, 10시는 너무 많아. 그러면 11시. 11시 하고 가고 딱 쳤을 때 의외로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샷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이 밀린다고 해서 억지스럽게 막 감는 동작을 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원심력이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 그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해서 지금 보세요. 클럽 페이스가 절 보고 있잖아요. 원운동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볼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정면 카메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클럽 페이스를 덮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게 열린 상태로 잡을 거예요. 지금 아까 11시까지 닫았지만 12시? 지금 1시로 열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드로우를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공 보세요. 어때요? 하이 드로우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열리면 열린 대로 핸들링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손의 액션이 많이 필요하겠죠.
나는 치기만 하면 훅이 난다라는 분들은 손의 로테이션이 워낙 심하거나 훅그립이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열어놓고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볼이야 높게 뜨겠지만 훨씬 더 좋은 구질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여러분께 중요해요. 제가 이제 드라이버를 바꾸면 드라이버도 처음에 딱 잡혀있는 대로 치는 것도 좋지만 한 뭐 10시까지는 볼이 안 뜰 거니까 11시만 닫아볼게요. 그 다음에 공은 옥스윙은 센터 이 상태에서 쳤더니 11시 방향에서 쳤더니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감기는 모습이 나오죠. 아 드라이버는 그렇게 뭐 심하게 안 닫아도 되나? 아니 그러지 말고 닫는 건 11시로 그대로 닫아보고 내가 지금 아이언을 닫을 때가 제일 잘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많이 밀어볼까? 했더니 뭐 와 이건 뭐 꺾이는 각도가 어마어마해요. 이 드라이버는 아무튼 막 이 도는 각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 드라이버는 그렇게 많이 닫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가고 쳤을 때 아 이 정도가 라인이 잘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옥스윙을 할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클럽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클럽 모양대로 세팅을 해서 슬라이스 남에도 불구하고 고생고생하지 말고 무조건 스타트를 할 때 공을 볼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조건 닫고 시작하세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닫고 시작하세요.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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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여러분들은 스퀘어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물론 70대를 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80대 말 90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은 아직 스코어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 공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좋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닫아놓고 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를 닫아놓고 그랬더니 계속 훅이 심하면 좀 열고 그리고 훅이 더 심하면 나중에는 반대로 이렇게 열 수도 있겠죠. 어떤 골퍼는 이렇게 훅이 많이 나면 이렇게 열어놓고 쳐도 드로우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손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을 깨야 돼요. 무조건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정할 게 아니라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우리 오픈 페이스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 완전 닫아놓고 아웃스핀을 주면 똑바로 칠 수 있는 그러한 볼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오픈 페이스를 해도 칠 때 내가 이게 덮으면 생각만큼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어떤 기술을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이러한 원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판도라 한참 어깨 원리 뭐 그런 걸 했는데 세상에 스퀘어는 없다. 그리고 왜 스퀘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스윙에서는 멈추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스퀘어를 강조받다 보면 때로는 강요받다 보면 계속 스퀘어 지키려고 여기서 멈추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거든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사진 속에서 한 장 또는 열 장 미만 내에 이루어지는 그 동작이기 때문에 스퀘어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의 골프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컨스윙으로 뒤집었다가 덮는 분이라면 이 순간에 덮이는 그 부분을 집중을 하고요. 옥스윙으로 저처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힌징 모양으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유지될 때는 이게 덮이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을 칠 때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닫고 시작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감기는 분들은 열고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이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원 운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간 닫아놓고 여기에서 쳐보면 공이 어떻게 말려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꼭 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조금 열면 물론 스윙을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서 좀 열고 내가 하고 있는 스윙에서 또 치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적화된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나와요. 그 각도를 잡아놓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 뭐 자녀분이 있으면 딱 막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막 데리고 오는 아니면 우리 뭐 반려견이 있으면 강아지 끈을 갖다가 막 가려고 하면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골프는 딱 때려서 출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출발했어도 내가
이미 끈 달고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골프 스윙이에요.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약간 방법적인 면도 살짝 들어가 있지만 클럽 페이스를 닫고 시작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덮어놓고 치면 나중에 무슨 장점이 있냐. 예전에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거 있었죠? 이 내용도 제가 다시 한번 살려서 레슨을 해드릴 텐데 이 내용을 접목시키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 오늘 레슨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빵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